이거 눈물 받아 되겠는데 이거. 감자를 우리가 많이 넣나 봐. 많이 넣었어. 아까 넓게 넣었어. 많더라고. 넣어보자. 아 무슨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벤트 해주지 저렇게 그냥. 많이 넣었어. 아까 넓게 넣었어. 많더라고. 뭐 하는 거야? 생일이야 이거? 뭐야? 이거 응가하는 줄 알았네. 아. 응가하는 줄 알았네. 아. 케이크라니. 언니들 마지막이니까. 마지막인데 모자는 혼자 다 쓰고 왔어. 아니 언니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감흥이. 아니 뒤에서 서프라이즈를 해줘. 대박이죠. 언제 한 거야? 그냥 언니 셋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따갖고. 네가 한 거야 이거? 주문한 거야? 제가 그린 건 아니야. 그래 당연하고. 대박이다. 언니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후배가 없으니까. 해주는 후배가 없어. 못 먹긴 한데 나쁘진 않네. 좋아했습니다. 그게 저희 최대로 좀 뽑아냈어요. 저희는 너무 이제 또 가깝다 보니까 그런 거 하면은 해도 좀 그냥 뭘 좀 그런 걸 준비했어? 약간 이런. 아, 진짜 너무 친하구나. 원래 약간. 네, 저희는 뭐. 네, 무덤덤. 무덤덤 하죠, 진짜. 근데 전 예상했던 반응이에요. 항상 패턴들이 이게 다 같이 지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감동을 그렇게 받진 않겠구나. 원래 기대를 안 하면 서운함도 없다는 식의 그냥 고맙죠 그래도. 네. 아쉽지 않아요? 아시안 게임도 좀 있으면 또 이제 열리기도 네. 하고 하는데 네. 그러니까 좀 다가오면 아쉽다기보다는 좀 이상해요. 왜냐면 어쨌든 네, 내년 또 여름이 되면 또 다시 선수촌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저는 이제 만약에 선수촌에 없다고 하면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이 국가대표를 이제 16년 동안 했는데 이걸 뭔가 마무리 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저도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냥 눈물이 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, 사실.